경향전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술을 즐기는 이가 많고 또 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곳이 바로 전북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전북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신진 예술가들은 전북을 빠져나가서 이 예향 전북의 명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옛 명성을 되찾고 또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을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줄여서 전북예총의 신임 회장입니다. 소재호 시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제 얼마 전에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예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전북예총의 신임 회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S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올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17일에 선거가 됐고요. 제가 당선이 됐는데 막중한 임무를 스스로 자임하면서 이 자리에 등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근데 이제 회장 선거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졌다고 들었어요. 3파전 양상이었는데 선거 과정은 어땠습니까? 매우 치열했습니다. 예. 예술인들의 선거는 예술인 다운 선거해야겠다라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상정했었는데 무슨 정치인들 선거처럼 치열했어요. 약간은 그 허구들이 만연하고 있었고 진실이 묻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이제 그동안에 이 회장님을 지켜보셨던 문화 예술인들이 자 그야말로 이제 회장님의 그동안의 경력과 또 연륜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지지를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이 이제 후보들 중에는 제가 이제 그 나이 많이 먹었다는 쪽에서 흠결로 잡았던 대목입니다. 나이를 드는 건 늙어감을 일컬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그런 어떤 노래의 가사 말도 있는데요. 그 익어갔다는 말은 성숙되었다는 뜻이고 그 몸 안으로 여민 나이테만큼 그 어떤 정신적인 차원도 그 사유의 단계도 심화됐을 것이고 또 내지는 경륜 또는 그 어떤 이력도 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사리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 어떤 예기와 슬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욱 갖춰졌을 것이라고 스스로 외람되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보다는 널리 보고 높이 보고 또 헤아려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더 성숙되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덕에 이제 지지를 이끌어내셨고 회장으로 그렇죠. 당선이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전북예총이 대체 어떤 단체이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 문화 예술인들의 단체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10개 협회가 있어요. 문학, 미술, 음악 이렇게 뭐 건축, 연예, 연극 뭐 등 사진이라든지 한 10개 협회가 있고 각 지역별 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쳐서 보면은 21개 단체입니다. 3개 지역은 아직은 예청이 안 돼 있는데도 있고요. 그것이 금년 중에 설립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14개의 지부와 10개 협회가 있는데 그러면 24개 협회 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술 단체들은 각각의 속성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그 어떤 형태가 달라가지고 각자 단독형으로 놀아요. 활동하고 연합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미래 사회에도 그렇거니와 융복합이라는 언어가 있듯이 서로 연대하고 협치하고 협동해야 예술의 종합예술의 어떤 형태가 등장하는 것인데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이 홀로 나 홀로 예술은 되지만은 총체적으로 연합한 그런 모습은 취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예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연합회이기 때문에 연합 전설을 구축해야 하거든요. 그 어떤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요? 예. 융합하고 연대하고 그다음에 상생해야죠. 상생.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이런 어떤 그 풍모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본거지에 있는 것이 바로 예총이다.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문학이 이제 미술을 만나서 시화가 되고 연극이 있잖아요. 연극은 그 각본 자체가 문학이고 모든 그 기계나 과학적 어떤 그 협조를 받아서 종합 예술이 되듯이 영화도 그렇거니와 다 그런 종합 예술 체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더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 미래 예술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냐. 그때의 예총 예술연합회가 기여하고 보비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회원들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우리 가령 협회별로 가령 미술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1,800명입니다. 문인협회도 한 1,000명 돼요. 아마 미술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예. 그렇게 이렇게 추산해 보면은 1만여 명이 예술인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전북이 산재한 예. 분포되어 있는. 그런데 그거는 전문 예술인들이죠. 아마추어들 또는 그 동아리나 동호인끼리 행위하는 예술은 예. 치들 않더라도 전문인들만 한 1만여 명 되고 그전에는 이제 예총의 가입들을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홀로 자기 방에 홀로 앉아서 예술을 하는 것이죠. 나홀로 예술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수요와 공급 문제라든지 상업과 관계가 있고 또는 대중과 만나야 하고 이런 필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요. 전문 예술인들은 거의 가입된 예. 그런 단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각 대학교별로 예술 학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곳의 교수분들도 다 예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 전문성을 고양하고 함양하는 그런 단체로 성장되어 있죠. 예. 그 공약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예. 먼저 이제 내세우신 게 예산을 좀 늘리겠다, 예산 증액하겠다 예,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제 그 상대 비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체육회 예산이 뭐 대충 누가 어떤 사람한테 정보에 입각하면은 210억 1년 예산이 체육회 예. 예총에 주어진 예산이 지자체에서 그래도 전북은 많이 그 배려를 해서 주어진 돈입니다만은 한 4억 정도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아직 집행을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와 물론 다르죠. 그 구성원이라든지 그 인원의 그 수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1년 12달 그 수련하고 단련하고 해야 할 그런 기금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더라도 그쪽은 210억이고 정신 영역을 다루는 예총 예술문화의 총연합회는 전부 합쳐서 4억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활동을 과연 해낼 수 있냐? 아까 만 명 정도 예술인이 어떤 생계와 상관없이 생계는 떨쳐놓고 예술 지향적인 그런 행위만 할 수가 있냐, 활동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의문이 생겨요. 예술 분위기나 어떤 환경은 정말로 잘 돼 있지 않은 갖춰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느껴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 예술인들이 자기 그 본연의 예술 그쪽으로 지향하고 전념하려면은 예산이 좀 증배되어야 한다. 최소한 4억이 아니라 한 배는 더 있어야 좀 갖고 가고 예. 그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고르게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행정가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우선순위가 있겠죠.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러나 예술은
미래를 상정할 때 미래 사회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생각한다면은 시급해요. 그 발전이나 발달이 증배되고 그 향유해야 할 것들이. 우리가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그 속된 말이 있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러면 예술 문제거든요. 예술 문화의 문제. 우리가 이 복식이니 음식 문화도 문화라고도 하고 복식도 그렇고 다 예술이거든요. 행위 하나 일거수 일투족이 예술이거든요. 예. 근데 예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 미래는 정말로 피폐하고 우울하고 정신 영역은 그야말로 폐쇄된 예.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냥 끊임없이 예술은 후원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하고 예술가들은 마음 놓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예. 그 협회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예. 10개의 협회가 있고 뭐 미술, 예. 뭐 문화 예. 등등등 예. 해가지고 그리고 11개 지부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고 아까 예. 이제 몇 군데 더 추가로 이제 설치할 예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이 지금 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죠. 어디 예. 지금 없는 건가요, 정확히? 무주고고요. 예. 장수, 순창 세 군데가 없어요. 임실이라든지 저 진안 이런 데도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예총 지부가. 문제는 누군가가 의지를 세워서 그 지역 향토인이 또는 어떤 그 조금 지각 있는 분이 뜻을 세우면 돼요, 바로. 가령 세 개 협회만 있으면은 예총이 성립을 할 수 있대요. 예. 가령 문인협회, 가령 국악은 다 있잖아요, 대개. 예. 동학이 있거든요. 사진은 아마추어도 많지만 사진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있고. 또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미술 선생님이 계셨고. 그러니까 그 역량은 다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뜻을 세워서 앞서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이제 그 제 생각인데 예. 또 다른 어려운 환경도 있겠죠. 지자체장의 의지 문제도 있고. 어쨌든 예술이 없는 예술 지부가 없는 그런 지역 사회에서 문화 수준은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락만 잘 익어서가 아니라 그 나락을 보고 사진 찍어서 겨울에도 방에다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올해부터 해서 이제 네. 없는 지역의 세 개의 지부를 좀 세우기 네. 위한 노력을 해주실 거고. 문제는 예. 본인들이 이제 하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지원하고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후원자로서 예. 역할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방송 보시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좀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연락을 아마 드릴 것 같네요. 아, 그럼요. 지금부터 하고 예, 있어요. 예. 교섭하고 있고. 근데 올해가 이 전북 예총이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념하는 뭐 책자도 좀 만들고 좀 여러 내용들을 좀 담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그 안에 담으실 그렇죠. 건지. 예. 예. 그 되게 그 소설가 이병주 말이 있는 상기되는데요. 햇빛에 그을리면은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은 신화가 된다. 예술인은 기록과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성, 신화까지를 아울러서 창작도 하고 기록도 해야 하거든요. 문화 유적 유물 따위는 바로 기록이 뒤따라 와야 되지요. 그냥 예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창이 되든 또는 창작되는 순간으로부터 얼마지 않아서 소멸되거든요. 연구하게 가려면은 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받으려면은 기록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바라자면 예술사죠. 예술 전북 예총 창립이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60년이라면은 사람들의 한 생애를 한 세대를 30년으로 대개 보거든요. 그럼 두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적 행적 또 기록해놓고 또 표방하고 선양할 것은 높여서 또 거기에 기록을 해야 되고 찬사도 얹어야 되고 예. 예양이라고 하면서 예양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냐라고 물을 때
답변이 돼야죠. 예. 무엇이 예양이었냐. 과거를 보고 미래를 창조한다고 할 때 소위 옹고의 지신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전통 예술이 70%라면 새로 창이 되고 창작되는 건 30%거든요. 그래서 미래로 나가는 것이죠, 예술이. 예. 근데 과거가 멸살되고 없어진 상태에서는 예술의 발전이 없죠. 전통 문화예술이 보존되고 또 유전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사가 꼭 발간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북예총에서도 올해 어떤 것들을 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계획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예. 뭐 올해 계획들이 쭉 나와 있나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예. 시시때때로 또는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행사들도 있어요. 있기는 마련인데 확정돼 있는 이제 행사들이죠. 5월에는 전라예술제가 있고 7월에는 영호남 예술 교류가 있어요. 경북하고 교류를 해왔어요. 예. 그다음 10월에는 오지마을 문화 투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합 예술지 발간을 12월쯤에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제24회 전북 예총 하림 예술상 시상식이 12월에 있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 올해는 조금 더 증배해 가지고 수상자도 넓히고 다양하게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시상을 풍요롭게 하려고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민속 뭐 예술제나 네. 아니면 뭐 교류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북 예총과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나는데 예. 보니까 오지마을 투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래. 이제 계획으로 잡아 놓으신 건데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가장 의의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아까 그 예총이 안 만들어진 골처럼 예술 문화가 향유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경험을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오지 마을 섬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면단위 마을 이런 벽촌 이런 그 문화 예술을 경험을 해보지도 못하고 향유를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보여주고 그 선도해서 끌어내는 거죠. 예. 사실은 도민 전부가 예술인들입니다. 그 붓만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만 예술인이 아니고 다 예술을 해요. 감상하거나 지나가면서 어떤 풍광을 보고 감탄을 하는 그것만 해도 예술이거든요. 예. 우리 현대인은 다 예술인이요. 절반은 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가자. 아우라가 동시에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 선진 도민으로서 문화 예술을 즐기는 교양 있는 전북 도민이 되자. 함께 가자. 그런 의도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예향이다. 예. 전라북도 하면 예향. 이게 따라 붙기 예. 마련인데 예. 이게 요즘에는 정말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회장님으로서 예, 예, 마음이 예. 조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도 예전만큼 이렇게 인재들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예. 그 옛날 예술인들의 그 예술 행위하는 풍토와 현대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예. 돈이 많은 고을에서는 예술이 발전을 하고 후원은 문제죠. 후원은 예. 문제가 빈약한 데는 이렇게 말하자면 몰락한다고 그래야 할까요? 퇴폐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전라도가 좀 전라북도가 농촌에 그 말하자면 금망경 평화를 끼고 있었고 먹고 사는 데에 좀 풍요로웠기 때문에 예술이 발달을 했어요. 예. 경상도 쪽은 학문이 발달했고 기호 학파라고 해서 이쪽 호남 지역은 예술이 발달했다.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먹고 즐기는 행위, 즐긴다는 것이 예술로 바로 그 이어지는 속성이거든요. 예.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것이 예술의 행위요. 본바탕이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특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예술들이 그 뛰어난 예술들이 생겨났고 농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우리 이 지역에서 선도했죠. 예. 우리 한반도에서 예술을 선도한 지역입니다. 이곳이. 그럼 또 그 문학 쪽에서만 보더라도
고대 소설의 발상지가 남원이거든요. 춘향전, 흥부전, 뭐 가루지기 타령 또는 뭐 만복사저폭이 뭐 등등 그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소설류가 남원에서 나와요. 예. 판소리가 또 남원, 또 고창, 신재효를 비롯한 그 판소리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이 선도적이었는데 근데 다른 고장에서 다 해요 이런 것 정도는. 그러니까 육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전북이 가장 앞서가는 포스트에 있는 예술 장르가 무엇인가? 소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다 부양하고 높여내야 하고 거기는 이제 많은 지원이 따르죠. 그리고 막 교육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대학교에서 예술학과들이 있는데 거기 끝나고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더 대우가 좋은 대로 환경이 좋은 서울로 떠나버리고 젊은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옛날 분들 그대로 남아있는 그 어떤 생계는 따로 하고 부차적으로 여기 선양 정도로 예술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그런 실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소리문화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 최고 참 예.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축제입니다. 소리문화. 그런 때에 이 고장 소리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창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장에 맞는 소리 선택된 걸로 몇 개만 집중적으로 발전해 가야지 그 아프리카 타악기 갔다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흥미만 유발하고 끝나는 소리 문화는 지향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저 개인 생각이에요. 전문가들이 그걸 깊이 바꿨지만은. 예. 예양 전북이 가야 할 길은 뭐냐. 우리가 자르는 분야를 더 육성시키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도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영화제라든지 아까 소리문화축제 서예비 옛날에 참 많은 거 있어요. 그건 그대로 보존해가고 또 대사습 대회 같은 거 솔직히 나는 KBS에서도 그런 문화적 문제를 선도하는 어떤 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MBC가 대사습 대회 그런 거 하잖아요. 혼불 문학 그걸 하고. 근데 아마 새로운 진영이 KBS도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네. 문화 발전에 기여를 아마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와 더불어 소망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아까 이제 국악을 주로 예를 들었는데요. 가령 미술 같은 거는 광주권에서는 세계 미술 비엔날에 이런 걸 열어요. 그건 그 정통 예술을 지향하거든요. 그 이벤트형이 아닌 거, 가령 문화, 음악, 미술, 특히 국악은 우리나라 많은 것 요것들이 이제 창도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크게 읽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럼 이제 예향 전북이 앞으로 옛 그 명성을 찾으려면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들이 좀 이제 함께 동반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 전북 예총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그렇죠. 예, 그 동안은 조금 좀 이 뒤에서 좀 뒷받침이 좀 되지 못했다 이런 또 쓴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남들이 왜 잘못했냐는 그런 그 힐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문하건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게 예. 나는 어떻게 이 예총도 사실은 예술인들의 총화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이 밀어주고 감싸주고 북돋아준 터전 위에 예총이 있고. 그리고 다시 분배가 돼야죠. 모아진 것을 다시 분배하는 게 예총이거든요. 예. 모아짐이 희박해요. 모아짐이. 그러면 예총을 운영하는 사람은 예총회장 하나 오고 사무처장 하나, 그 과장 하나 셋이 근무합니다. 셋이 예술 행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다가 분배해주고 공평하게 후원해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예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많이 가져오도록 모아주도록 하는 역할이 1차적으로 예총이 해야 할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많이 걷어서 후원을 받아서 그 요소요소에 참 질감 있는 그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행위자에게 예술 행위자에게 베풀어주고 많이 부여해주는 그런 구실이 나오죠.
예. 이것은 이제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그 융합하는 수요와 공급이 충실히 같이 가야지요. 어느 한쪽만 가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그 두 가지를 이뤄내는데 그야말로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예. 맹세합니다. 예. 예. 맹세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짐합니다. 예, 예. 그 이제 지역에 그리고 이제 문화 예술인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지원도 받으면서 계속 예술 활동을 해 나가면 그걸 또 이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함께 그렇죠. 나눠야 될 텐데 실제로 그걸 이제 함께 나눌 공간, 뭐 자리 이런 게 또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중요해요. 그 어디 서양사에 보면 서양 예술사를 보면은 중세 무렵 또는 그 르네상스 시대를 지내오면서 가령 그림 하나만 보더라도 주문을 해요. 주문 제작을 돈 있는 자가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여러 여러 그림을 그리다오 그러면 돈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무작위로 그냥 그 어떤 누군가가 선택될 그런 전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골방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팔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누가 낙점을 찍어서 모셔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술을 감상하는 그런 트여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또는 기업가가 좀 여유 있는 분이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현대로 가면서 소멸되어 가고 미약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지 사람들이 전주를 오면요, 음식점 같은데 다방 같은데 그 글씨 한 폭씩은 꼭 걸려 있고 예. 그림 하나씩은 걸려 있고 동양화. 통야화를 오히려 선호했죠. 이짝 요새는 한국화라고 합니다. 한국화가 걸려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어져 가요. 그럼 서민 그냥 중인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범한 예술을 모르는 분들도 예술을 그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받들어서 모시려고 하는 그것이 희박해져요. 그거는 이제 그것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라고 저 혼자 생각해 보면은 초중고 교육 형태에서부터 예술을 등한히 하지 않았냐. 입시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으로 치우쳐가지고 예술학과가 줄어들고 예술 시간이 줄어들고 그 교육 과정에서. 예. 대학도 예술학과가 줄어들어요.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그런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술이 미래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거든요. 산업화되고.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모나리자 그림 한 점이 이탈리아 500년을 먹여 살렸다라고 누군가가 과장된 표현을 해요. 끊임없이 모나리자 상 그림 한 폭을 구경하려고 세계 각국에서 그 남녀노소 인류의 그 흑백 간에 다 몰려가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그 모나리자 상을 보러 예. 일부러 이탈리아를 가고. 근데 그 그림 한 점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효용 가치를 높이고 부가 가치를 높이고 부를 창출해요. 부를 오늘날 그 기생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경제적 부대 효과가 얼마나 창출됩니까? 이게 그런 게 그러니까는 문화 예술이 끊임없이 발전시켜 놔야 우리 부가 가치랄까 예. 재정 그 도에서도 재정 그 자립도라고 하는가요? 그것이 비율이 높아지고 그럴 것이라고 사료돼요. 예. 이게 여기서 막 아주 멋있는 미술 전람회를 하나 만들어 건립을 해가지고 박물관 준 박물관 스타일, 아까 루블 박물관처럼 막 명화가 계속 그 거기에 걸려 있고 건축물이 조형 즉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들이 저 있고 조각품, 공예품, 도자기류 그것이 같이 진열 미술품들이잖아요. 현대 미술과 동양 미술 뭐 고전과 현대를 망라해가지고 큰 전시관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와요. 일이 다 올 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쩔쩔매요. 그러니까 기행을 옵니다. 문화 기행. 한옥마을만 왔다가 들리게 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가까운 지역에 예. 멀리 있는 거 말고 그러면은
화가들도 기가 나고 건축가들도 신이 나고 또 국악하는 사람들은 또 그 마당놀이 한번 해주고 사물놀이라든지 농악이 번창해야 돼요. 농악 이건 세계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문학은 또한 모든 예술의 기저잖아요. 바탕. 문학은 또 거듭 향배되어야 하고 향상되어야 하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예술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즐기고 하려면 네네. 계속해서 예술가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 예술인들도 이제 어쨌든 뭐, 본인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사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북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젊은 예술인들을 좀 잡아두기 위한 뭐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남을 타다기 전에 우리 예술인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서양에서 유명한 이제 명화를 들고 이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미술 사조가 좀 앞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고흐 같은 사람,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은 필생업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냥 그 뼈를 깎는 수고로움을 끼쳐요. 멸려하고 그냥 매진을 해요. 오로지 자고 일어나면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술 정신이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구나. 부족하구나. 근데 길러지기도 해야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이 없으니까 명화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창작품이 안 나오고 다른 예술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수많은 수련과 자기 그 노력이 축적으로 작품을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기대를 해야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점. 그것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학교 교육에서 그 결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인들이 좀 예술에다가 눈을 돌려주는 그게 문화인이 문화인을 정의할 때 문화인은 어떤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하냐 일주일에 영화나 연극이나 한 편 볼 수 있어야 하고 열흘 동안에 책 한 권 교양 서적이든 문학 서적을 한 권 읽어야 하고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운동은 하나는 해야 하고 무슨 음악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이런 그 총체적으로 이런 것을 좀 갖춤이 있어야 문화인이다. 그 서양식의 그 관점이기도 예. 하지만은 근데 우리는 뭐더냐면은 되게 여유가 있으면 산에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나이 먹은 그 퇴직원 분들은 산에도 가고 건강도 돌봐야지요. 그러나 영화관에도 한번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그래서 그 옛날 섹스피어 시대에 런던에 뭐 극장이 200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극장이 몇 개입니까? 수영장이 몇 개냐? 뭐 이런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가 말살되어 가고 있는 누리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 있는데요. 작가도 정신 차려야지만 도민도 좀 문화 수준을 높여야 하거든요. 교양을 쌓고 높이고 지성인이 되려면.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예전에는 이 좀 이렇게 명망이 있는 가문에서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그렇죠. 예, 제작을 시켜서 그럼. 이제 받고 예. 그게 어떻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기업에서 하는 메세나 사업이랑 그렇죠. 좀 비슷한 예. 개념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회장님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주 예. 중요하죠. 그게 그 지자체장이라든지 관에서 그 지원하는 돈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회 일반에서 기업인들 또는 좀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재투자라고 해야 하나 그 환원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자기가 쌓은 그 부를 그 저 부 재화를 지역사회에다 환원하는 그 환원하는 것이 못 사는 사람한테 밥값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골고루 예술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그림을 사서 내가 소장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옛날에는 이제 재산 증축의 수단으로
유명한 그림을 사서 창고에다 몰아서 그런 사람도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희소해졌는데 어쨌든 그 메세나 운동이라는 것이 참 좋은 발상이에요.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수준, 자기 인생 수준도 높아가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되는 것이죠. 아니 삭막한 그 그림 한 폭 서재에 딱 걸려 있어야죠. 그 현관에 그런 것도 없는 삭막한 가정 꾸미기 그것도 예술이잖아요. 건축이고 예. 그런 것이 다 메세나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필요하고 예. 이거는 애원을 해서 예술가들이 막 어떤 구걸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약간 양성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좀 길러주는 역할이 예, 봐야 될 것 같네요. 길러주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회장님의 역할 말고 이제 시인으로서 또 회장님의 좀 이렇게 예, 예, 예. 예,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인 이전에는 이제 국어 교사로 또 예, 예. 재직을 하고 계셨고 이제 국어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학하고는 예, 예, 예. 자연스럽게 그냥 친할 수밖에 예, 예. 없는 그런 상태셨겠네요. 예, 예. 예. 아, 잘 짚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되게 자기 인생 진로는 운명성이 있어요. 되게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학교 도서관 책을 다 읽다시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문학으로 접목되는 대목이 빠르게 진척이 됐고. 예. 중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고 작품을 쓰는 거는 이제 대학교 또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후의 일이고요. 책을 일단 많이 읽었어요. 어린이 교육에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은 문학인으로 만들기라기보다는 어떤 시대 정신을 타고 나가는 시대를 견인하고 선구자적 어떤 위인이 되려면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하여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대체 뜻도 모르고 읽었어요. 막 억지로 읽으니까 그냥 그 몇 번을 다시 읽고 막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 교사가 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학을 하게 됐고 근데 국어 교과 속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다 문인이 아니에요. 여기에 좀 괴리가 있어요. 그 미술 교사들은 화가가 되더라고요. 되게 화가예요. 미대 나오면 화가인데 국문과 나온 사람은 문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한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아홉 분인데 저하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냥 퇴임한 뒤로 둘 다 지금 문인이 시인이라든지 문인이 하나도 없어요. 국어 선생님이 아홉 중에. 예. 그러면은 근데 그 시를 가르치거든요. 대학 입시에도 이 시가 무슨 뜻이냐, 이미지가 뭐냐, 주제는 무엇이냐, 뭐 갈래를 얘기하고 다 가르치면서도 시는 자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괴리가 있기는 해도 조금만 의지를 세우면은 문인이 될 수가 있죠. 그 같은 계열이 같아서 접속이 빨라요. 그런 예, 대목은. 예, 예. 네. 아니 그렇게 이제 뭐 국어 선생님으로서 또 예. 시인으로서 지내 오시면서 또 존폐위기에 있던 한 문예 이 잡지를 또 복원하는데 여기도 또 큰 역할을 한번 해주셨다고요. 그 표현지라고 하는 저 1년에 한 번씩 내다가 또는 이제 그 한 10여 년 전에는 저 반년간지라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발행을 하고 예, 예. 그다음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약 재정적 어려움 뭐 등등으로 그것이 이제 죽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폐간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폐간.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을 맡아라 이제 그 원로 문인 원로분들이 권호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부를 했죠. 많이 사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간곡한 청이 있어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개간지를 만들었죠. 1년에 네 번 낸다는. 그것도 종합문예지로서 전라북도에서 종합문예지 개간지는 제가 하고 있는 표현 하나뿐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언제 조선일보에도 소개가 됐는데 지역 문학으로서 개간지로서 그 지령 맞아요. 횟수가 발행 횟수가 많은 책으로서 전라권에서 전라남북도 총터로서 표현 하나를 이렇게 저 신문에다 예. 그 소개를 좀 해주셨군요. 네, 칭찬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인들을 길러주는 어떤 그 데뷔 광장도 열어주고 서울 아주 유명한 문인들을 그 필진을 맞으면 초청해가지고 교류가 되는 예. 유명한 문인과 우리 지역 문인들과 교류가 되는 동급으로 우리를 향상시켜가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감히 제가 저 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자랑하고 싶어요. 예. 근데 그 표현지를 만든다는 거는 문인 세계에서는 상당히 그 도로를 한 공과다. 감히 제가 그 자랑은 하고 싶어요. 근데 네. 거기에는 예. 신화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상관없이. 예, 예. 그게 희생이 따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뭐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문학지도 개간지를 계속해서 발간을 하시고 여러 교류에도 힘쓰시면서 또 이 시인으로서 후학을 또 양성하는 데도 네, 노력을 네. 하고 계시죠. 예. 어떤 뭐 이렇게 뭐 강좌 같은 게 있나요? 있어요. 그 일주일에 한 세 강좌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뭐 신화문예 이제 속칭 신화문예 대학 그래요. 대학은 아니지만 이제 예. 그 퇴임한 분들 그 직장 교직자들 뭐 그냥 평생 교육 차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문학을 하고 싶은 분들 또는 지금 기존의 문학을 하는 분들이 좀 심화시켜야겠다. 아 그런 분들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하는데 가르친다기보다 서로 같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 신화문예 대학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여기 저 또 산 여기 저 서진동 있어요. 예. 두 군데 하고 있어요. 한 반이 한 30여 명 열심히 하죠. 책도 만들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예. 그 시집도 뭐 많이 그 발행을 하고 그 등단도 많이 하고 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뭐 이런 강좌 강의 나가셔서 네. 뭐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한다 공부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회장님으로서 또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전문기청 회원들과도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아가셔야 될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예. 너무 그냥 좋은 말씀 우리가 감히 생각 못 하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청은 그 임무 중에 교육해주는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갖춤도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보관 보존하는 역할도 해야지만 가령 예술 그림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은 가르치는 대목 홍보와 또 그 예술적 연구 연구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미술학이라든지 이론 예술론 그런 것을 또 공부를 해야죠. 그냥 실기만 할 게 아니라 이론도 갖추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이제 후진들을 양성하는 교육 그다음에 예술 본연의 작업 창의의 풍토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예. 지금까지 예총은 교육의 행위 이런 건 없었지 않냐. 문제는 장소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후원 이것도 또 후원이 따라요. 후원이 따르는데 어쨌든 기능 재능 기부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좀 무료로 예. 가르쳐 주십사 하면은 할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그러면은 서로 교류도 되고 친목도 되고 친화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근데 그 역할을 예. 해주시라고 아마 우리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요구를 예. 하는 것 같아서 예.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꼭 하고 싶어요. 해내려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회원들끼리도 제가 거기 예. 저는 이제 공약이다 그건 안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 생겼습니다 공약이. 예. 제가 또 괜한 짐을 하나 더 드린 것 같아서. 훌륭한 일이거든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함께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전무계총의 회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전문 개척을 또 지켜봐 주시고 또 힘이 돼 주셔야 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저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그 감히 도민 여러분들에게나 지성과 그 교양 모든 갖춤에서 뛰어난 분들에게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함께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같이 말하자면 북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그런 풍토를 간직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인들이 다 훌륭하거든요. 그 훌륭한 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신나게 해드려야겠다. 그럴 때 그 협력해서 서로 화목하게 공동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참 좋겠다. 예술 문화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도민에게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사회 풍토 또는 교육 문제, 자녀 또 그 요새 이제 취업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참 그 고통도 많을 텐데 그럴수록 예술을 좀 탐방하고 감상하는 그런 여유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거든요. 도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고 행복을 또한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전북 예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예. 시인으로서도 네. 열심히 또 시인 역할 꼭 잘 할게요.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요즘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해야 될 시기이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이 겁 먹지 마시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나왔다 들어갈 때마다 손 한 번씩 씻으시고 또 기침 가리고 하시고 이런 점만 잘 챙기셔도 코로나19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감토끼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